주일날 그한두달 동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떤 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언어 생활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될까 함께 고민하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책망의 말, 교훈의 말, 거기에 대한 교훈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눌 때에 칭찬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정금처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눴었죠. 칭찬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정작 필요한 교훈과 책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비판이나 비난은 금해야 될 말이지만 훈계나 교훈은 하나님이 명하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교훈과 책망의 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두 가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훈은 성경에 훈계라는 말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교훈은 가르침의 말입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릇된 길을 가지 않도록 먼저 예방해 주는 말이 바로 교훈입니다. 그런데 책망은 약간 성격이 다르죠. 책망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말이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교훈이 사전에 하는 말이라면 책망은 사후에 일어나는 말이지요. 근데 이두 종류의 말 전부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냐면 진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르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선한 말이 두 종류로 나타나는 거죠. 참이 교훈과 책망 이두 가지만 잘 들어도 우리의 삶 속에 늘 바른 길 가고 그 속에 평안이 있고 그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교훈과 책망을 잘 들었을 때 유익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자, 권고와 훈계를 잘 듣게 되면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 사람은 어리석음 가운데 쌓여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는 죄 지은 그 순간부터 어리석음이 찾아와 있는데 주위 사람을 통해서 또한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항상 권고와 충고를 잘 듣다 보면은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권고와 훈계를 잘 들을 때 지혜가 찾아옵니다. 또 잠언 4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교훈을 잘 지키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잠언 13장 14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이야기할 때 그것을 잘 듣고 지키면 생명의 샘처럼 됩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도움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요 주님의 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모교회가 대전성결교회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이원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자주 하셨던 예화가 기억이 나요. 그분이 6.25 때그 장교로 참전해서 이 상위군인 출신입니다. 그때 참 폭탄 터지는 속에서 얼마나 심한 전투를 많이 치렀는지 지금도 몸이 그 비만 오면 찌뿌둥하시다고 하셨었고 그 당시에 그 가려워서 긁으면 아직도 폭탄 파편이 그 몸에서 나온다고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대중탕을 잘안 가시는데 온몸 전체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대중탕을 잘안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심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상관 중에서 자기를 굉장히 아끼는 상관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너 전투 나갈 때에 방탄복을 하나만 입지 말고 두세 개를 껴입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는 말이었는데 자기한테 유독 강조를 했답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폭탄 터지는 와중에서 같이 참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자기는 살았답니다. 파편이 박혀서 살았답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여서 권고했던 그 상관의 말을 순종했을 때에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잘 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정말로 지혜를 가지고 교훈해 주는 그 말을 잘 듣고 문자 그대로 지킬 때에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잠언 속에서 교훈과 책망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임하고 존귀함을 얻고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게도 누가 충고해주고 충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감사히 받고 깊이 새길 때에 내 생명의 보호함을 얻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교훈과 책망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주는 어른과 또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그런 사람들의 말을 업신여길 때에 그 인생에 큰 해가 닥칩니다. 잠언 15장 12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견책받는다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좀 아프지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누군가의 교훈과 책망을 듣기를 꺼리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거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 거만하고 미련한 자, 이런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패망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할 때 깊이 듣고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그 말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죽고 살고의 생사가 갈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자,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옆에 변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죽음이 가까워진 겁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성전 내에서 문란한 성적 관계를 가지고 재물을 자기 것처럼 취하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권고해도 충고해도 누가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과 그 정혼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딸의 정혼자들입니다. 그 성이 멸망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밤중에 가서 이 성이 망한다 도망가라 이거를 농담으로 할 만한 장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전혀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어떻게 갑자기 심판이 당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을 너무 허투루 들었어요.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을 발로 차버린 거죠. 충고의 말, 충언의 말을 깊이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일생 동안의 습관일 수도 있어요.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다윗이 한 이야기가 나와요. 참 가슴 아프지만 다윗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아들 아도니아 얘기가 나오는데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아도니아란 아들 참 잘생기고 준수한 아들이었는데 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는 그 아비가 그를 가르칠 때에 교훈과 책망 없이 그냥 바다만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고마워하고 효도하고 충성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아비가 나이 들었을 때에 그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반역을 보이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제대로 된 교훈과 책망을 듣지 않고 자란 아이는 더 크게 비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는 아이들을 잘 알죠. 그런데 아이들이 천사가 아닙니다. 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가끔은 아이들을 기죽이지 않는다고 제멋대로 날뛰는 아이들 그대로 놔둡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걸까요? 예, 아이를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애들은 영악해요. 가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만 있으면 날뛰는 아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창피하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돈도 주고 뭐도 주고 들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영악해요. 교회만 오면 그때 뒤집어진 애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가끔은요. 많이 봤어요. 뭡니까? 성도들 앞에 창피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들어주면 그 아이의 앞길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교회는 숨어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따끔하게 교훈을 하고 절대 이런 건 통하지 않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바로 섭니다. 그런데 아이의 그 영악함에 놀아나다 보면은요, 이 아이가 부모를 효도하고 충성하고 정결하고 지혜롭게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를 더 이용하고 부모에게 욕이 된 아이가 됩니다. 충고하고 확실하게 훈계를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훈계하고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교사 혹은 어떤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교훈과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충분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에 뭐 공부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야지요. 학생들은 공부해야 맞습니다. 교훈도 하고 권면도 하고 가끔은 책망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끔 잘못된 교훈으로 아이의 영적인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 기간이라고 교회 가면서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그런 사람이 가끔 있다고 그래요. 이건 아이를 폐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최우선이라고 입으로 가르쳐놓고 예배 드리러 가면서 너는 공부해라 그랬을 때에 아이는 부모의 위선과 거칠의 신앙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구나. 공부하고 출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저분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곤고할수록 하나님에 가라. 바쁠수록 주님을 의지해라. 고3 때만이라도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가끔 이런 부모가 있다고 해요. 그분은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의미스럽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너는 정말로 인생에 정말로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된다. 권면해야 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정말로 최선을 다해 공부하지만 주일날은 예배 드려라. 그날은 쉬어라.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 공부해라. 그렇게 가르쳐야 성경적인 교훈과 책망이 되는 거죠. 신앙과 언어가 일치할 때에 아이들은 안심합니다. 영적 정체성이 바로 세워집니다. 그러지 않고 적당히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 떠난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대학생들의 지금 교회 다니는 비율이 뭐 3%에서 5%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도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를 떠나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과 언어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은 스스로 깨닫습니다. 신앙생활이 내 인생의 1순위가 아니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신앙과 말의 일치를 보여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권위 있는 자에게 교훈과 책망을 맡기셨어요. 이런 말하기 합당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모요, 교사요, 또 목사요, 지도자입니다. 잠언 15장 5절을 보면은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우리 아이들을 미련한 자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바른 교훈으로서 아이의 발걸음을 이끌어서 새로운 길로 옮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어서 자녀를 향해서 올바른 지혜를 전수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근심이 있었어요. 열심히 복음 전해서 세워놓은 교회, 은사도 풍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가운데 분열이 있고 성적인 죄악이 있고 악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아주 따끔하게 교훈하고 훈계하고 그들을 향해서 아주 냉랭하게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편지로 써요.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그것 때문에 실족하면 어떡하나, 내가 너무 심하게 꾸짖었나. 그런데 나중에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편지를 인해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그 변화를 보고서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 근심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굉장히 부담도 되고 그 마음에 근심도 있었지만 그 근심이 이어져서 회개를 이뤘고 그 교회가 새롭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바른 때에 정확하게 이어지는 교훈과 훈계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변했어요. 교훈과 책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때에 비필코 선한 열매가 맺는 것을 보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훈과 책망 정말로 필요하죠. 그런데 이 말과 항상 짝을 이루어서 가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허물을 덮어주는 말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교훈과 책망의 언어는 가르침의 말로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다 바르게 됩니까? 오히려 그 말 듣고서 억하심정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 가지고 그냥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책망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책망만 하리라,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 사람은 벽에 부딪힐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이기에 좋은 모임이라도요, 책망할 거리가 있거든요. 꼭 그런 것만 찾아서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선하지 못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만 지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문제를 알고 그것을 지적함과 함께 허물을 덮어주는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은사인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허물을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빨리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찝어내는 것이 내 사명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이 사람에게 꼭 훈련을 통해서 덧붙여야 될 것이 있다면 허물을 덮어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흉과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허물을 취급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교훈과 책망이고 두 번째는 용서와 덮어줍니다. 이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게 돼요. 잠언 19장 11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자,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허물이 있어도 교훈과 책망을 한 이후에는요,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해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외과 의사가 있는데 수술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딱 이것만 보면은요, 어디를 잘라야 될 줄 알고요, 잘 자를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환부를 정확히 해갖고 도려내기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도려내는 것만 잘해요. 그리고 끝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환자는 수술 때 위해서 매일매일 죽어나가거나 부작용이 생길 겁니다. 자, 도려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소독을 하고 봉합하고 치료를 해야지요. 도려내는 것만 잘한다? 아닙니다. 좋은 의사가 될 수가 없어요. 잘 꿰매야죠. 환부를 잘 살피고 그것에 덧나지 않도록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잘 꿰매서 원상복귀를 시켜줘야 그것이 좋은 의사 아니겠습니까? 꿰매는 것도 실력인데 예전에 어떤 분 보니까 응급실에 환자가 왔는데 조폭이 실려왔대요. 칼 맞고. 그런데 옆에서 조폭이 노려보고 있더래요. 왜 노려보나 그랬더니 예, 그 용문신 잘 붙이나 보더라고 뭐 그런 얘기를 봤습니다. 잘 꾸며서 예, 그 예술작품도 잘 해줘야 되겠지요. 근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잘 꾸며서 이 사람이 상처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조차 모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최후의 실력입니다. 절개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봉합을 잘해야 됩니다. 책망하는 것이 절개라면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것은 봉합입니다.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린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과 훈계하는 입장에 서 있기도 하지만 나 역시도 그런 허물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허물을 덮어줄 때 내 허물도 덮여지고 숨김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픈 말을 할 일을 할 때마다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동기로 그 말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은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즉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지적해서 교훈해서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 동기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떠벌리고 다니면은요 이간하는 자, 미워해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내가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해 줄 때에 사랑의 동기 가운데 일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분노의 마음으로 교훈하면은요 그것을 해집어버리는 거예요. 상처만 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하면은요 그것을 덮어주려는 목적으로, 그것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다가간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입을 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꼭 필요한 충고라고 해도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저것을 바꿔서 저 사람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한 말은요 길지 않더라도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주신 그 범위가 있잖아요. 부모는 자녀들을, 또 교사는 학생들을, 목사는 그 교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할 때 권위 있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뭔가를 얘기해 줘야 되겠는데 내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윗사람이 너무 잘못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나에게 잘 해줘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못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는 충분한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해라 라는 말이 충분히 내 마음속에 들려지면 그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서로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서로 덮어주는 사랑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래서 말에 대해 설교할 때마다 제가 참 어려운 게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어느 수준이 균형 맞는 건가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성경에서도 거기에 대답을 해주는데 참 딱 떨어지지 않는 대답이 있습니다. 자, 그 대답은 뭐냐면요 적당한 소금같이 말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가르침과 뭐 칭찬, 훈계, 허물을 덮는 말들 어떻게 사용돼야 됩니까? 자, 이런 말들이 필요한데 적절히 사용돼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 답이 참 뜨뜻미지근하지요? 소금 치는 것처럼 해라. 음식엔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납니다. 우리 말이 들어갔을 때에 그것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소금은 지나치게 치면 짭니다. 못 먹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치면 맛이 있습니다. 너무 적게 들어가면은요 밍밍해서 못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소금치듯 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참 어렵지요. 이게 티스푼입니까? 숟갈입니까? 손으로 집어넣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멋있게 뿌려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소금치라 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잖아요. 소금을 넣어놓은 맛을 봅니다. 아, 좀 더 넣어야 되겠구나. 아, 좀 더 넣었어요. 아, 국물을 더 넣어야 되겠구나. 적당한 수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어느 선이 적당한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줄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음성을 들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선까지 이야기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수준까지 할지도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더 해야 된다. 지금 멈춰라. 좀 이따 해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늘 이 조화를 이루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말을 한다고 해도요,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그냥 내가 말했다고 해서 시원하다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잠언 18장 2절을 보면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말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자기 말만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남의 말을 차단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충분히 듣고 말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듣고 말할 때에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지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요, 사람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겁니다. 대신 말을 잘 듣는 게 좋아요. 잘 듣다 보면은요, 그 듣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무엇을 말할지, 어느 정도 말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나의 입술을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표현하는가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나의 말은 줄이고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적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을 세우는 도구로 쓰기 원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교훈과 책망을 할 때에 그것이 큰 위로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가장 적절할 때 소금처럼 다가가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늘 지혜로 교훈과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그 제자들을 감싸주셨고 마지막엔 소금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말하며 그 입술의 열매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꼭 필요한 합당한 말로서 소금짓하는 그런 역사 우리의 삶과 우리 주위에 늘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